자, 오늘은 이제 자동차 스피커 부분에 낀 먼지와 그 막힘을 제거해주는 영상인데요. 자, 자동차 신차 만들기 프로젝트 벤틀리입니다. 오늘 필요한 것은 에프켈라 정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유분 성분이 더 좋은 기름을 썼다고 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칫솔, 일회용 칫솔이나 집에서 다 사용하신 칫솔 하나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로 스피커를 새 걸로 만드는 작업을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대시보드에 달려있는 이제 스피커인데요. 이게 한 3, 4년 지나거나 오래되다 보면 이 안에 미세먼지와 또한 그냥 이제 흙먼지들도 이 스피커 안이 재질이 그걸 잡아먹게 돼 있어요. 필터처럼. 근데 이것들을 다 날려줘야 됩니다. 지금 보시기에는 그렇게 안쪽이 더러워 보이진 않지만 이 안에 보면 먼지가 엄청 숨어 있어요. 자, 먼지 날리는 거 잘 보세요. 자, 에프킬라 이거 어디 거냐면은 외국 건가? 존슨? 존슨 에프킬라인데 이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기름 성분이 많고 SC 존슨 코리아, SC 존슨 코리아 강남구 학동로 사장님 연락 한번 주세요. 왜냐면 이거를 제가 바퀴벌레 잡는 데 써야 되는데 지금 자동차에 써서 많이 모자르기 때문에 저기 협찬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냥 칫솔. 자, 칫솔에다가 직접 뿌리지 마시고 칫솔에다가 많이 뿌려주세요. 자, 뿌립니다. 자, 칫솔에다 많이 뿌려주시고 자, 사정없이 닦아주세요. 이제 먼지 날리는 거 보이시죠? 숨어있던 먼지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와우. 한 번 더. 와, 굴라듯이 먼지가 날 거예요. 오래된 차거나 이렇게 먼지가 많은 곳에서 더 운행을 많이 하신 차들은 먼지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스피커 안에 있던 그 원래 모양, 동그란 스피커 모양까지도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동안 먼지가 엄청나게 쌓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걸레로 아무리 닦아도 이 안쪽에 구멍 안에 세심한 부분까지는 청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뚫어주면은 이제 스피커 음질도 더 좋아지고 거의 신차나 다름 없어져요. 차가 오래됐다 그래가지고 뭐 스피커 음질이 떨어지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음질을 저하시키죠. 꼭 자동차 스피커가 아니더라도 집에 있는 라디오나 이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돼요. 어때요? 굉장히 깨끗해졌죠? 자, 이제 마무리는 이제 대시보드 강택제를 좀 뿌려가지고 하얗게 백화된 부분을 이렇게 광을 내주세요. 대시보드 강택제라든지 뭐 가구 강택제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강택만 나는 제품이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여기다 직접 뿌리면은 여기에 방울이 잡히니까 가볍게 면 종류의 그 걸레에다 뿌려주셔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지금 당장 나가셔서 내 스피커가 많이 들었다면은 지금 당장 실행해 보세요. 그리고 만족하시고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푹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스크 끼고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먼지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감사합니다.